그러면 지금부터 예, 민족문제연구소 주최하고 식민지 역사박람관이 주관하는 6월 민중항쟁 35주년 기념 초대전 이상호 역사를 해보하다 개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역사를 해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부한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강렬한 내용인데 해부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또 해부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치유하는 또 완결하는 생명을 일궈내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런 우리 조그만 공간에서의 이러한 그 전시회가 광주 정신을 또 5.18 정신을 또 전국화하고 우리 남한 5천만 또 남북 8천만 가슴 속에 뿌리 내리는 그런 은총의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상호 지금 백양사에 와서 지금 응고해가지고 산다.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자기가 그렇게 몸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들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상처 입고 고생하는 분한테 산중에서 가만히 편하게 사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공과 허를 알면은 세상을 알고 세상을 알면은 이 남들에게 여익중생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아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 온갖 정신력으로 이런 역사적인 그림을 현실화시켜서 실화와 같이 이렇게 구현해내지만은 그 정신이란 것은 저같이 수행한 사람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굳고 깊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좌우에 보지 않고 해나가는 그 결실로서 이런 전시가 하나씩 하나씩 수확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87년 이후로 근 30년, 35년 동안 사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상호도 그렇고 그 어머님이 저한테 거의 정호, 제발 상호 그림 전시 좀 못하게 해. 그래요. 제발 그림 좀 못 그리게 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자네 말은 들으니까 꼭 좀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붓을 들고 죽을지언정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소리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상우가 전시회를 열어놓고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 아, 이제 나이 먹으면 철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이 들 때 지금 상우가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정말 상우가 제일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 상우가 제일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됩니다. 이때 상호가 자기 하고 싶은 말, 울분을 토해내고 싶었던 것,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저는 바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저 또한 물론 그렇습니다. 상호의 작품을 깊이 하나하나 파고 들여다보면 상호의 인생도 보이고 상호가 그동안 그렇게 줄곧 애쳤던 상호의 그 목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그 이상호 선생님의 작품 주제는 민주화, 반미제, 반일제, 민족통일, 5.18, 6월항쟁 등등 80년대부터 일관돼 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사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들이 바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상훈 선생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민중미술을 하는 이상훈입니다. 대학 87년도 대학 때 전종호라는 친구와 후배들과 함께 걸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걸개 그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영동 대공무실에서 모진 폭행과 고문을 받았는데 4년 전부터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몸이 건강해졌는데요. 또 제가 일제를 빚는 사람들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년 광주 비엔날레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식민지 역사 박물관 초청을 받아서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한테 상원이는 아직도 80년대 그림을 그리냐 그런 말을 좀 듣습니다. 그리고 너는 80년대 의식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80년대 의식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80년대 의식을 안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자주민주통일입니다. 외세로부터의 자주, 그리고 지금 같으면 부정한 권력으로부터의 민주,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 이 자주민주통일은 운동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한번쯤 이 시대에 다시 새겨들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10월 2일까지 하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 전시회를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그런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실무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림 그리면서 좀 유머가 있어야 되고.